오늘 점사는 맨 귀가 얇으신 분들만 와. 본인도 귀도 얇고 아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것 같소. 그래요? 본인 같은 경우는 재산 많이 까먹었지요. 말 마세요. 수십억. 옛날 수십억이면 진짜 그 수십억은 다 어디서 났어? 옛날에 수십억은. 우리는 직장이 둘이 다 좋은 데 다녔잖아요. 그죠? KT 부부 상관으로. 정말 저는 안 먹고 안 쓰고요. 욕심이 많은 사주도 아닌데, 예, 아니에요. 아닌데 욕심 본인은 하나도 없어요. 뿌욕뿌욕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격이야. 제가 원래 사기 안 당하려고 안 당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는데 팔자가 그런지 당하려니까 큰막 수십억이 퐁당 퐁당 퐁당하고 막다 빠지더라고요. 야, 점집의 정보다는 참 많이 오는 사주팔자야, 본인. 점집에서 흔히 보는 사주팔자야. 살이라고 하는 건참 많은데, 본인은 인동살. 인동살이 뭐죠? 예, 하는 일이 꼬인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나를 사기쳐먹고. 예. 또, 이 사람한테 사기쳐먹었으면 되는데, 또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사기당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지금 이 적어준 이분도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좋은 관계는 아니야. 근데 이제 뭐 마스크 지금 곧이 그러니까 이름 대면 안 되는 거야. 69년 이제 뭐 벌리지 마세요. 아, 저 제가 절대 안 해요, 지금은. 절대 안 해도 할것 같아서요. 아니요, 사람도 안 만나요. 사람도 안 만나요, 지금은. 사람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지.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안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아, 그런 세상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에? 그래요. 모든 걸 잃고 나니 깨닫지. 지금, 예, 참 아깝소. 예, 본인이 인동살이 있어. 인동살 맺는 사주가 아니라 기문살도 같이 갖고 태어났어. 어디 가면 기문살 많다 할 거예요. 네, 알아요, 제가. 기문살은 그래서. 자기 촉만 믿어. 촉은 좋은데 자기 촉에 자기가 너무 믿다 보니까 자기 발등 자기가 찍거든. 그래서 기문살을 재우고 가야 될 사주야. 제가 그래서 선생님 너무 많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회사 업무는 기폭도 언제나. 심하고, 기폭도 심해, 우울증도 심할 거고. 본 사주가 그래요. 그래도 회사 업무 기문살이 지금 같은 거. 시작됐어. 말씀하세요. 괜찮아. 지금 뭐 일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KT에서 남편하고 부부 사원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저는 명예퇴직을 했고요. 남편은 저보다 한살 아래잖아요. 남편 오래 다녀요. 남편 같은 부부 사원이었는데 KT에 KT 남편이 7월 1일, 안정적이었네. 6월 저기 호주계 그 호주기 6월생으로 돼 있어서 KT는 퇴직을 그 주민등록상 그 달이 끝나는 달이에요. 1년에 매달 있죠, 퇴직자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7월 1일자로 퇴직하고요. 지금 상가 건물에 불광역 역 있는데 제일 큰 건물이에요. 거기서 소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원체 똑똑해요, 똑똑한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주제를 알고 자기 정리정돈하고 크게 욕심도 없고 이 사람. 네,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똑똑한 것보다도 그냥 자기 중심이 있는 사주. 그래서 근데 본인은 반대야. 잘 맞아요. 가다가 확 뒤집어졌어.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갖고 못나서 바보 같아서 그게 아니라 본인은 귀문살이 항상 인동살에 귀문살로 그게 항상 교차가 돼서. 네. 그래서 그살 때문에 본인이 많은 재산도 잃었던 것 같고, 응? 수십억이요, 수십억. 참 많이 잃었어요. 뭐 부동산을 굴려본 적도 없고요. 순수하게 현금을 뭐 그렇게 모은 거에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저 중놈이요, 지금 IMF 때땅 사준 게 그거 당했죠? 150억 됐어요, 지금 땅이. 그 인간은 저를 배신을 때려가 제가 식물인간까지 됐었습니다. 정말 제가 거의 죽었었어요. 앰뷸런스 실려 다니고 죽었고 막 몸이 막 마비인지 뭔지 막. 그래가지고 또제 몸에 집한채 정도의 돈이 또 돌아가서 이나마 이제 가족들이 이나마 살려놓은 건데 딸이 지금 이제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저 때문에. 남편한테 맨날 혼나고 막 남편. 전신병이 아니라, 이제 결혼도 안 한대요, 걔도.
그냥 상처받은 거예요. 일단 오늘 점사가 좀 다 비슷한데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식들이 자식들은 문제가 없어. 솔직히 아까 전에 본 분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나중에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이 딸도 똑똑하고 응? 부모 아빠 닮았어. 어? 알았습니까? 띠하고 저기 혈액형하고 똑같아요. 두 사람이요. 아니 뭐 그거는 성향도. 아니 그러니까 성향이 같죠. 그래서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빠 닮았으면 아빠는 저희 자기 정리 정돈을 잘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딸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근데 예 그냥 부모가 준 상처로 지금 많이 힘든 거야. 예. 근데 뭐 딸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보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세요 그냥. 뭐 제가 보면 직장 문제 같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왜냐면 이 딸이 지금 갈팡질팡하거든. 갈팡질팡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 좋은데 저기 될 것 같아요? 쉽게 편하면 이사주는 그냥 제가 흔히 말하는 관을 쓰지 않으면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그런 사주예요. 선생님 사실은 운도 열렸구만. 에? 운도 열렸어. 운이요? 선생님 사실은요 남편이 좋은 대기업 다니니까 대학 학장원까지 다 나오는데 지가 서울 여상 가면 홍보하러 왔던가 봐요. 서울 여상 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하니까 서울 여상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났기 때문에 혜택도 못 받고 이제 아빠 이번에 퇴직했잖아요. 네, 서울 여상 고졸 출신인데 회사를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을 볶아먹고 어떤 데는 막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먹고 막 아무튼 이상한 데만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린 옛날에 다 참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부모 같으면 네가 참아야지 그 나오면 되느냐 그럴 건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그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더라고요. 지금 자기 운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올 3월에 제가 이런 회사는 앞이야 앞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결혼도 안 할 것이니까 똑바른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3월에 그만두고 고졸 전형이 저거 상반기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9월 21일 날 필기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가점이 한국사 능력시험 있죠. 그게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5일 만에 해가지고 A등급 바로 따고요. 길게 공부를 안 해요. 지금 공무원 이 공기업 시험도 3개월 하고 지금 면접까지 선생님 갔어요. 네. 면접이 10월 21일 날 봤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20일 날이거든요. 수습 임용은 12월 11일이고요. 그 선생님 진짜 얘가 따로 이제 엄마 아빠 안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내보냈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합격하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좀 들어와 살고 이제 합격하면 또 바로 내보내야 돼요. 저희하고 같이 사는 팔자도 아닌가 봐요. 일찌감치 부모랑 떨어져도 좋을 사주예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네, 뭐 어쨌든 네. 뭐 그런다고 해서 요즘 시대가 뭐 부모랑 떨어져서 살 것보다도 뭐 시대가 있다고 해서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으면 그렇게 안 사는데. 아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그냥 살게 해줬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도 뭐 딸이 뭐가 이렇게 안 좋게 뭐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 그리고 뭐 직장 다니다가 뭐 이것저것 구설도 싣고 뭐 불만 때문에 관둘 수도 있는 나이기도 한데 자기가 원체 자신이 있어요. 취직에 이번에도 될 거예요. 아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잠깐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취직이 될 겁니다. 그 박차가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간 그냥 쭉 다닐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건강보험공단 거기 시험 봤거든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돼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다른 문제가 지금 필기시험 9월부터 시작해가 면접이 10월, 최종 합격 발표가 11월, 임용이 12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인데 그때 운이 괜찮은 겁니까? 치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스스로 면접도 잘 보겠지만 똑똑해.
아까 똑똑하다 했잖아요. 선생님 글 쓰는 걸 너무 잘해 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해요. 근데 부모랑은 안 맞아. 그렇죠. 부모랑 이렇게 멀떨어서 잘 살겠습니다 하는 사주들 있죠. 네. 예, 딱 그러니까 일찌감치 부모랑 좀 이렇게 취직을 하고 하면은 뭐 따로 지금 따로 살아요? 뭐 다시 돌아왔어요? 따로 살다가 이제 아빠도 그만두고 이제 돈이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와 살아라 해가지고 지금 4월 초부터 들어왔죠. 이제 합격하면 또 내보내요. 내보내세요. 근데 경기도 선생님 경기도에 인천 경인 봤거든요. 경기하고 인천 이번에는 서울에는 뽑는 게 없었어요. 경기 인천인데 얘가 그쪽이 서울보다 지사 사주상 신상이 더 좋습니까? 그쪽 가서 사는 게? 인천 쪽 방향 괜찮다. 인천이요? 사주팔자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물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에이. 얘는 물가 있으면 좋아. 물이 부족하다. 얘는 화만 네 개예요. 그래서 에이. 적당히 섞여야 돼요. 화만 네 개라고 뭐 공부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한 사주야. 그래서 물가 쪽에 있으면 자기가 쓰면 좀 유해죠. 이 사람은 뭐 머리가 나쁘거나 뭐가 재죽었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물이 얻다 보니까 항상 뭔가 운이 부족해. 물은 수. 재수를 얘기하고 재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가까이 살면 좋아. 그러면 저기 뭐 그래서 인천 방향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분당이나 경 일산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인천도 무니까 방향이라 좋다라는 거예요. 인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합격 100%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까랑 점사가 좀 비슷한데 보니까 전분이랑 또 본인도 집에서 문제는 본인이야. 맞아요. 남편이 뭐 솔직히 지금 딸을 물어보지만 본인이 딸을 물어볼 만큼 딸이 못나진 않았고요. 네, 딸 합격 때문에 합격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좀 짧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랑도 그냥 자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본인이 중간에서 귀문이 작동했어. 그거 재우셔. 제가 뭐 재워 소리치는 솔직히 잘 안 해요. 근데 본인은 재워야 돼. 왜냐면 내가 이제 뭘 시작하고 남들을 만나서 사기 당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잉? 내 귀문이 내 딸한테도 영향이 가고 내 신랑한테도 영향이 가 탄단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몸도 안 좋아 보니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못 먹고 살았다고요. 지금 우리 딸 나이부터 25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밥 진짜 못 먹고 살았어요. 이제 좀 먹어서 그나마 이게 살이 지금 찌고 아니 겉으로는 튼튼한데 속은 다 썩었어요. 남들은 저보고 튼튼하게 보인다 그래요? 아니 겉으로는 튼튼해요. 뭐. 아니 얼굴이 맨날 죽을 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부터 얼굴 갖고 자꾸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콤플렉스 같아. 그런 건 좀 버리고 사시고 그냥 뭔가 또 내가 막 키가 얇아질 수 있는 게 또 내년에 또 열려요. 인동살은 잘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꼬여서 날 또 괴롭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욕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미친년처럼 내가 또 날뛰게 되고 내 가슴 또 벅차올라서 뭔가 또 저지르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내년에 반드시 미쳐요. 그게 돈으로 저지를 같아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빚을 내든 빚을 못 내면 돈을 꾸든 선생님, 뭐에 미치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또 그게 내년에 100%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섞일 때 더더욱 단속 잘하시고 기문살은 재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동살과 김살을 재우는 방법도 있거든. 본인은 좀 눌러놓고 가는 게 좋겠어. 왜냐면 나 아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아직 오늘 참 희한하네. 철이 없어. 제가요? 알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죽인데 애 늙은이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도 다가와서 뭔가 하나 훅 내밀면 당신이 돈을 많이 까먹은 것도 어릴 때부터 왠일근이었으면 좀 진지하고 뭐뭐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은 그랬으면 그렇지도 않았어. 얇은 기로 여기저기 왜냐면 그 살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본인은 항상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그 애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니까 머리가 맨날 본전 생각하다가 이렇게 치우고 머리에 꽃 꽂았다는 거야. 무슨 말 그게 내년에 또 열려요. 살이 확 열린다. 그럼 내 몸도 열린다는 거야. 내 몸이 열리면 뭐가 열리는 내 몸이 얼른 열리는지 아세요? 기문살은 내 몸이 열리면 또 귀신이 탄다는 거야. 아셨어요? 그게 자기가 맞기가 힘들다는 거니 그죠? 응? 본인이 그거를 억,
억제하기가 힘들다는 그래요 거죠. 맞아요 그 또 사기 때문에. 그런 또 나를 유혹하는 그런 바람이 또 불어오니까 내년 예. 반드시 불어옵니다 예. 본인 생일이 언제라고 했지? 음력 3월 27일 그래 생일까지 지나고 나면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년 봄에 꽃 꽂지 말라는 소리야 알았죠? 네. 그렇게 말고 좀 조심조심하고 기무사 같은 거 재고 가셔 인동살 기무사리 강해 본인이 그걸 인해서 많은 재산 수십억 예, 다 날린 겁니다 현찰로 뭐 하는 거 난리였든 뭐 부동산이 아니었든 재산은 재산이잖아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다 한 방에 날아간 거야 두 부부가 고생해서 차곡차곡 모은 거 어릴 때는 사기 안 당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 사기 당 안 달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기 당하려고 노력하는 건 또 없어요 그냥 아예 어떤 뭐 이거에 하지 마 돈을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일만 하고 열심히 모을 때 모였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 해보려고 뭔가는 욕심을 내보고 뭔가 하나의 유혹에 딱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다 자빠진 거야 아니 선생님 저 욕심 부려서 뭘 하려고 해가 당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순수하고 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퍼줬어요 이거 한 장 안 받고 퍼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네. 예? 뭐 도와주는 것도 내 마음의 욕심이든 뭐든 어쨌든 내가 돈을 그냥 퍼준 게 아니잖아 뭔가 당한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돈 벌려고 욕심 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많아질 거니까 예,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당해도 사기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년 봄에 또 주변으로 하여금 그렇게 또 엮여지는 마들이 낄 거니까 예, 반드시 조심하시고 인간이 조심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집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본인은 돈 벌어 많이 다녔을 것 같아 솔직히 김살 제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전부로 많이 안 다녔어요? 처녀 때는 다녔는데 뭐 잘 보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잘 보시는 분이 막 많다는 걸 알았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알았으면은 그 살은 좀 재우고 사세요. 아셨죠? 꼭. 그리고 남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꾸준할 것 같고 건강으로 보면 본인만 몸이 좀 안 좋아. 딸도 엄청 약해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딸은. 아 괜찮아져요? 나가서 살면 괜찮아져요? 부모 일단은 부모 본인이랑 떨어져 살면 좀 편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랑은 잘 맞아. 네. 네, 본인하고 떨어지면 좀 편해. 본인의 모든 게 좀 불만족스러운 게 지금 네, 딸이야. 맞아요. 네. 왜냐면 자꾸 제가 살살살 그러는데 무당집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본인 기운살이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미워. 싫어. 그렇대요. 이 없이 미운가 봐요. 믿고 싫대.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약해지고 자존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하고 기폭 심하고 맞아요. 약도 먹어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는 이렇게 많지만 지금 문제는 딱 본인이고 또 많은 재산을 잃어왔잖아요. 앞으로는 건강을 잃지 마시오. 알았죠? 뭐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딸 거기서 꾸준히 뭐 잘은 다닐 것 같지만 아니요 요번에 들어가면 잘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있을 직장 들어가는 거야 영원히 다녀야지 영원이라는 거는 아니 정답하기 우리 남편도 공직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퇴직까지. 쓰면 관을 쓰면 네. 오래 가 원래 얘가 관을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부족 같은 거야 얘한테도 안정적일 거고 선생한다고 또 거기 공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이 얘 팔자에 맞아 꼭 팔자에 내가 관이 맞다고 해서만 꼭 관만 쓰고 사는 거라는 건 아닌데 팔자에 맞을 때 관을 써버리면은 그래도 많이 자정이 돼요 자기의 뭔가 막 때려치고 이런 것들 왜 없냐면은 그냥 바닷고기는 바다에 살고 민물고기는 민물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얘가 민물고기면 민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내 세상이니까 어울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힘든 거잖아 일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나와 좀 비슷하다 해서 좀 고만 주변과 어울려서 갈 거니까 가시고 엄마랑은 그냥 떨어져야 돼 네, 맞아요. 알았어요? 안 그러면 얘도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얘도 몸 많이 아파 엄마 진짜 기운살이 많이 가정에 퍼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알고 가셔요 얘가 뭐 직장 들어가서는 뭐 사랑받고 그러겠어요? 제가 또 애교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튼 제가 보기엔 잘 다닐 것 같아요 잘 다닐 것 같고 사랑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난 사주에 사랑받고 어디 가나 사랑받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으면 미움도 받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사랑만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아셨죠? 잘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마음인지 부모 마음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잘 다니겠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볼 때 공기업에 들어가면 굳이 대학은 뭐 갈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어때요? 대학을 쭉 뭐 저기 더 위까지도 갑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대학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직장이 그렇게 생각은 해요. 중요한 게 아니야. 얘 스스로가 다 돼요. 근데 진짜 만약에 엄마의 걱정을 내가 하나 더 준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남자 때문에 속 좀 썩을 거예요. 알았어요? 남자 안 사귀어. 그러니까 시집 안 간다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남자 생겨. 근데 남자가 생긴데 꼭 못난 놈 만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우고. 못난 놈을 아예 남자 안 만나는 거 보니까 못난 놈을 만나지를 않았구나. 못난 놈이라는 게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능력이 있어도 마누라 때리고 사는 못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서방복은 없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굳이 시집 안 간다고 하면은 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 예, 알고 있어요. 네, 좀 늦게 가면 갈수록 좋으니까. 저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그럼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는, 아니,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그래서 공기업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혼자 살려면 조금 40 넘어서 얘 아직 40살은 아직 멀었어요. 40 넘어서 그냥 뭐 빨라도 37은 넘겨서 남자를 이렇게 만나서 가면 좋아. 알았죠? 남자 때문에 그 안에 속 좀 많이 싸울 거야.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자 자체를 만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번에 합격은 분명히 할 거예요. 네, 이번에 합격은 됐는데 100% 될 거라는 거죠? 합격하고 또 지금 다니면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요. 엄마는 기운살이 강해요. 그게 나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셨죠? 신랑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고 인간성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살지. 근데 다 100점인데요 복하면 한 번 다니는데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선생님. 아무튼 잠깐만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그거는 물어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기 신랑 잘 만났어 보니. 뭐 신랑이 이렇게 흠 털어서 뭔지 안 난 사람 어딨어. 너무 잘해줘요. 그죠? 근데 잘해주는 지금 그걸 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막 화내는 거 빼고는 진짜 100점짜리 선생님 이영호 봐요. 지금도 저한테 돈 줄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줄 것처럼만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여기 아까 적어준 사람 처음에 아까 한참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도 본인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그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준다 하잖아요 지금. 이름 이용했는데 이름도 이 그렇네. 똑같네. 이용이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안 줘요. 이용했겠다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곧 풀린다고 하거든요. 못 받아.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알아들으셨을 것 같았는데 이용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한테 돈 못 받으니까 이 사람도 힘들어요. 이 사람 그러면 사업 운이 지금 열릴 저기가 없습니까? 이 사람 되게 가벼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그냥 무게도 없고 깊이도 없어. 하지만 아시죠? 입만 살아서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자기 미래를 장담 못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사기꾼이야. 이 사람도 좀 저게 있습니까? 있어요. 신 뭐라 그러죠?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고 가벼운 사람이고 그냥 사기꾼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사업이 아예 되지도 않네요? 사업 운도 없습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 사업에 확신도 없는데 이거를 브리핑하고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야. 예? 그게 뭐야? 그게 사기꾼이지. 형태가 별로 크게 있질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자신 없는데 주변들을 이용한 거야.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야. 확신도 없는데 주변들. 근데 지금 이 사람 힘들어요. 지금은 힘들죠. 네? 힘든 거 알죠? 아니 계속 힘들 거야. 근데 뭔 돈이 있어 돈을 주겠어. 있어도 안 줘요. 왜냐면 있지도 않을 거네요. 본인 돈을 받았을 때도 있지도 않았어.
아니 이 사람은 돈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주변한테 불평하면 사기꾼인 거야. 아시죠? 이제는 그만 마음을 접어도 돼. 10억을 어떤 사람 그 뭐죠? 그 사업할 때 받는 그 좀 받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했대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공정 다 차리고 있는 차렸는데 지금 결제 거의 결제 단계라면서 아 사업운이 아예 없구나. 사업운도 없지만 말의 깊이를 한번 본인이 들여다 보십시오. 그 형태가 있나 없나. 예, 맨날 거짓말 시켜. 말뿐이라니까. 11년 동안 맨날 거짓말 시켜. 11년을. 그러면 한동안 전화번호도 다 없애고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니까 바뀔래. 자기는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대화한 거다. 아무튼 저는 오늘 아무튼 저도 마무리 해줄게요. 네. 이 사람 돈 못 받고 돈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형태도 없어요. 제 말 틀 만나 뭐 하긴 하서 깊이까지 가. 엄마는 항상 깊이가 없어. 알았어요? 거기까지 볼게요. 저는 오늘 딸 때문에 사실. 야, 그 취직하고 잘 돼. 예. 얘는 엄마가 문제야 이제. 예. 오늘 다 부모가 문제인 분들이 전부로 왔어. 남편도 그래요.